심상정의 경제 공약을 기다리시는 분이 그만큼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공약 중에 핵심 공약인 그린노믹스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이외에 분야별 경제 공약은 또 후속적으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 4일제와 신노동법으로 사회혁신, 심상정 케어와 시민평생소득체제로 복지혁신,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다당제 책임연정이라는 정치혁신 방안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혁신과 새로운 변형을 위한 그린노믹스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유엔이 정한 대한민국은 지난해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불로소득 자본주의, 세습 자본주의, 회색 경제라는 구질서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 경제의 모방과 추격은 대기업의 독과점, 경제 주체 간의 불평등, 수도권 지역의 불평등을 극심화시켰고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시민을 만들었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문명의 종말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뒤처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탄소경제라는 구질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디지털을 넘어 녹색 전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문제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입니다. 불평등을 극복하고 국가만큼 시민이 풍요로운 나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이 대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환의 실패는 정체가 아니라 도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여전히 구질서에 호의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을 말했지만 그 녹색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비즈니스라는 구질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의 그린노믹스는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그런 완전한 신질서를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심상정 그린노믹스의 5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확실하게 안전한 경제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는 선도경제 이뤄내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를 탄탄히 구축할 것입니다.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 이뤄내겠습니다. 공공성 보장,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 해소 경제로 나가겠습니다. 이 5대 원칙에 기초해서 그린노믹스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555 양적 성장론과 안철수 후보의 디지털 경제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전환을 이야기했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공정성장은 코스피 5000, 5대 강국,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MB식의 747 양적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볼 수조차 없고 원전 사수와 주 120시간 같은 그런 퇴행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5대 초격차 기술은 녹색 혁신에 대한 비전이 없고 여전히 디지털 혁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5대 산업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 전기차, 그린수소, 그리고 생태농산업, 이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후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 대 보급과 그린 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회색 수소 경제를 넘어 그린 수소 경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농산 어촌을 생태 농업업으로 바꿔서 위기 극복의 1번지로 삼겠습니다. 이 5대 녹색 산업 분야의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3대 혁신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그린노믹스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부흥하고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녹색 산업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녹색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 공공투자를 단행할 것입니다. 이 기후위기 대전환을 이끌 정부는 혁신가 정부여야 합니다. 더 이상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린노믹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초기 투자, 인내자본의 역할을 하면서 낡은 산업과 경쟁도 하고 이런 혁신가형 정부로 이 그린노믹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재생에너지 발전입니다.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후진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에너지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온전히 석유 수입에 의존해서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에너지 산업이 지금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 발전 선유의 80%가 이미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서둘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로 OECD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후 지리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어렵다는 탄소 기득권 집단의 미신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성이 있는 태양광 발전 잠재량만 무려 370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60기가와트의 50%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4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전환 투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책임 아래 정부는 대형 발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과 공동체는 중소규모의 발전 그리고 가정은 가전제품처럼 태양광을 갖추어서 매년 20기가와트 이상의 안정적인 수요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이끌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기술 혁신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빌딩 벽과 유리에 설치 가능한 방막형 태양광 신소재를 개발해서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넘어서겠습니다. 또 세계적 수준의 우리 조선 해양 플랜트 역량을 활용해서 터빈을 대형화하고 부유식 풍력 기술 혁신으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덴마크와 같은 풍력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전력망의 교체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만 늘린 제주도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6% 정도임에도 잦은 과부하로 출력 제한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식 전력망을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략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것입니다. 새 전력망은 인터넷처럼 지역과 원거리망이 교차하고 중간에는 저장장치가 있으며 첨단 IT 기술로 생산과 수요를 양방향에서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지금 2025년 배터리 산업은 현재 200조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무려 8배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 분야는 성숙된 시장이 아니라 이제 초기 시장입니다. 현재 LG, SK,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기존 리튬 이온 시장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전구체와 리튬 금속과 같은 신소재 시장은 아직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현존 기술에 주력한다면 정부는 미래 기술에 투자해야 혁신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배터리 신소재의 개발과 효율화,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극복에 필수적인 저장 장치 산업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이 저장 장치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셋째, 2030년도에 전기차 1000만 대를 보급하고 그린 교통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세계 5위인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지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는 2030년까지 내연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나 볼보, 포드, GM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내연 자동차 중단을 순차적으로 공언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최근에 엔진 개발 부서를 없애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자동차 2,500만 대 중에 운행 중인 전기차는 겨우 22만 대에 불과합니다. 1%입니다. 정부의 2030 목표치도 수소 전기차를 포함해서 500만 대가 되지 않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그린 모빌리티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 대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남권 주력 산업인 승용차는 물론이고 전북 지역의 주력인 상용차의 전기화도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핵심 인프라가 바로 급속 충전 시설입니다. 이것을 현재 13,000대에서 10만대로 전기 급속 충전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아파트와 빌딩에는 주차 공간의 20%까지 전기 충전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전환은 필연적으로 내연기관 부품 산하 협력사 또 주유소 카센터 등 연관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린 모빌리티로 수요가 창출되는 만큼 대기업과 더불어서 혁신적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이 전기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 심상정 정부는 녹색 전환을 위해서 내연차 탄소산업의 노동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노동자 재교육, 이직과 전직 지원, 소득보장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을 펼쳐서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도모해 가겠습니다. 넷째, 회색 수소 경제를 넘어서 그린 수소 경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소 경제는 그린이 아니라 회색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지금의 회색 수소는 탄소 중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는 수소 전기차는 배터리 전기차보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 뒤떨어집니다. 심상정 정부는 제대로 된 그린 수소 경제를 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의 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등 수소 생산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한 잉여 인력 저장 같은 응용 분야에 수소 기술을 접목할 것입니다. 또
제주처럼 재생에너지 출력이 수시로 출력 제한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이 결합하는 그런 모범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그린수소는 우리 경제의 산업 공정을 녹색으로 바꿀 것입니다.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코크스를 대체하는 수소 환원제 개발을 대폭 지원해서 연간 1억 톤의 규모인 제철 산업의 배출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태 농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농산 어촌을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의 최대 위협이 바로 식량 공급 위기입니다. 태풍, 폭염, 가뭄 등으로 곡물 생산은 물론이고 바다 어장까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19년 45.8%이고 쌀을 뺀 곡물 자급률은 21%밖에 되질 않습니다.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입니다. 또 농약의 단위 면적 사용량이 OECD 평균 3배 이상으로 우리 식탁은 매우 불안합니다. 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식량 기후위기에 맞서서 일찍이 식량 자급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farm to fork라는 그런 전략을 채택해서 식량 안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산업을 생태 농산업으로 전환해서 밥상 혁명을 이루고 식량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또 유기농 등 생태 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유기농으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농업 미생물제 산업 규모를 확대해서 생태 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농어민이 주도하고 생산해서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체계를 갖춰서 농산어촌의 기후위기 극복, 농산어촌을 기후위기 극복의 1번지로 만들 것입니다. 또 농어민에게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해서 생태 농산업 대전환을 촉진하고 그리고 중소가족농 중심의 새로운 농정체계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5대 녹색산업 분야를 통한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적 목표, 수단 그리고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혁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심상정 정부의 그린노믹스는 다음과 같은 3대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녹색을 통해서 부흥하고 또 전국적으로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불완전한 노동이 양산되고 있고 또 수도권에 편중된 디지털 혁신과 그린노믹스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그린노믹스는 일자리 친화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경제입니다. 그린노믹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린노믹스는 50만 개 이상의 안정적인 150만 개 이상의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탄소 기반 산업이 집중된 동남권이나 또 공업 기반이 약한 서남권, 또 화석 발전이 몰려 있는 충청권과 강원까지 이 비수도권 지역들이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되지 않도록 그 위험에서 벗어나 녹색 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녹색 산업 혁명으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지역 산업의 녹색 재건을 이뤄내겠습니다. 우선 녹색 일자리 가운데 에너지 전환 투자에 3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광역시도에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공공개인협동조합 등
다양한 소유 형태의 에너지 중소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고용 효과는 이미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에서 지역 풍력 태양광 단지에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10만 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매년 20만 채씩 20년이 넘는 주택과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중고 태양광과 배터리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의 해체와 재활용, 재사용에 종사하는 지역 분산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도 10만 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습니다. 50만 개의 상시적 녹색 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산업 재건 과정에서 환경,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공공이 지원하는 일자리 보장제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서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기후과학은 인류와 타협하지 않으며 녹색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투자 이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녹색 전환에는 공적인 녹색 금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린노믹스는 재정과 금융수단의 혁신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현재의 산업은행을 녹색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녹색 공공투자를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녹색 투자은행은 직접 녹색 투자에 참여하거나 지급 보증을 책임지거나 또 녹색 투자은행은 직접 녹색 투자에 참여하거나 지급 보증을 책임집니다. 정부는 탄소세 세수와 함께 녹색 채권을 신규로 발행해서 그린 경제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선도적인 공공투자는 이후 민간에도 투자 유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미 12개국에 27개의 녹색 공적 금융기관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혁신의 선도 국가인 독일은 재건은행이 주요 녹색 투자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개발은행으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녹색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녹색 공공투자는 그린노믹스의 생태계가 성숙할 때까지 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그린 리모델링, 또 지역 녹색 일자리 분야에서 안정된 수요를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 지구까지 고려하는 기업 거버넌스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국형 이해관계자 모델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심상정 정부는 그린노믹스를 이끄는 혁신가 정부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 시장 대 국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경제와 산업은 물론이고 개인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문명의 대전환입니다. 이 대전환에서 정부는 과거의 역할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혁신가형 정부는 미래를 위한 최초 투자자로서 낡은 산업의 전환의 지원자 그리고 경제 주체 간의 이익의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길이고 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인내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감수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전환에 민간이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노믹스를 이끄는 혁신가형 정부인 심상정 정부는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기후 에너지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녹색 혁신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또 탄소 집약 산업에는
탄소세를 부과해서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고 신생 녹색 산업과 기업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기업과 노동, 지역공동체 등 우리 경제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녹색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500조 규모의 과감한 녹색 공공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600조 원 예산 중에 12조 원, 그나마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이 대부분인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으로는 녹색 전환을 이끌 수 없습니다. 녹색 R&D 투자도 과감히 늘릴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2009년에 에너지부에 설치한 에너지 고등연구계획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연구개발 자원을 재구성하고 현재 국가 R&D의 4분의 1인 1조 4천억, 이 중에서 직접 녹색 전환 관련 예산은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규모의 녹색 R&D 예산을 매년 3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그린로믹스로 기간산업인 전력산업과 전기차, 2차전지, 수소산업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 될 것이고 철강과 조선업 또한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린로믹스 앞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린로믹스를 통한 녹색혁신은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의 공존과 공동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더 나은 삶을 전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에 나선 심상정과 정의당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